네, 제 쉬운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대포, 원격 대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참고로 저 6,000원짜리 슈퍼보트는 5분은 돼야 할수 있어요. 근데 어떻게 10분 내에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야? 그건 진짜 저글링 러쉬해야 되나? 거의? 아예 그냥 딜딜딜로 한번 해볼까? 미션 하나 걸고 해야겠다, 이 정도면. 우리 뭐 하는 거죠? 우리 팀? 평생같이 왜 저거에 쳐주냐고. 씨발, 뭐 한방이야. 하나 바꿀게요. 스킬 거북이 나와. 뭐야? 이거 왜 뒤짐? 게임은 결국 배팔이 존나 중요한 거거든요. 배포다.
그 스피드 좀 보겠습니다, 이제. 17. 스피드 높일 필요 없어요. 안돼! 와, 씨발,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. 자, 국방 갑니다, 이제. 국밥 갈게요. 아직 국밥 안 되겠구나.
있다 여기 있어. 야. 에이, 여기 셋이나 있어. 왼쪽 하나 뚫어봐 좀. 아니 뭐해. 쓰고기 이젠 진짜 끝났다. 더 이상 니들한테 시간이 없어요. 한 곡 치고 나가시죠. 네? 이젠 내 차례야, 얘들아. 이제는 다 뒤지고 쳐 나가세요. 응?
수고비. 응, 넌 내 상대 안 됨. 네, 오늘 미션은 너무 쉬웠으니까 한번 찐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진짜 찐 미션. 이번 미션은 스피드 거북이로 승리해라입니다. 스피드 거북이로 승리해라. 스피드 거북이로 승리해라 라고 하는 게 뭔 개소리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치유 미션은 분명히 아니고요. 근데 스피드 거북이가 빠른 앤가부터 봐야 돼. 아, 이거 가속 갑옷이 날라나? 네, 가속 갑옷은 어차피 2밖에 안 되거든요. 그냥 갑옷 복원 가겠습니다. 생명의 여신? 얘가 체력이 몇인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1100이야? 최정비 팀 이걸로 갈게요. 이거 두 개로 하고 독립형 모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분 안에 승리? 12분 안에 승리하는 게 오히려 좋은 미션일 수도 있는 게, 어려워요. 진짜 어려워. 그리고 무기 하나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슬슬 좀 만나야 돼요.
뭐라고 이 새끼가. 미션 실패. 그 미션은 실패했어. 그 미션은.
오, 쉣. 자, 이제는 곧 끝나야 돼요. 이제는 곧 끝나야 돼요. 아무리 레벨 차가 났어도 12분은 쉽지 않거든요. 오, 12분 미션 성공하나요? 12분 미션. 곧 성공 각이거든요, 이거. 12분 미션. 이걸 성공하네. 영어로 뭔가 한번 볼게요. 원래 미션 저게 뭔가? 미사침이 시발 뭐야 도대체. 이딴 번역을 낫송크? 헐. 낫송크 뭐냐? 미친 거 아니야? 낫송크는 불가능하지. 낫송크가 어떻게 가능하냐. 와, 씨발, 낫송크는 선을 넘은 거예요, 여러분.